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서, 먼저 서두만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은, 지금 타란툴라가 죽기 직전에 탈수 증상이 왔어요. 이대로 놔뒀으면은 죽었을 건데, 이제 그거를 살리는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는 동생인데, 사실 누구라고 밝히긴 좀 애매하고 이 영상을 올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차피 누군지 밝힐 건 아니니까. 저한테 좀 갑자기 타란툴라가 좀 다리를 말고 좀 약간 이상하게 걷는다라고 증상을 얘기를 하길래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줘라 이러니까 탈수 증상이더라고요. 탈수 증상. 그래서 야 이대로 놔두면 죽어 이러니까 형 저 무서워요. 그럼 형이 좀 맡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데리고 왔어요. 제가 급하게 택시 타고 데리고 왔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떻게 키우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참 저도 리빙박스에 키우고는 있었지만 지금 제가 물을 좀 급하게 좀 많이 줘서 이렇게 좀 바닥이 흥건한 것 뿐이지 저도 리빙박스에 키워보기는 키워봤지만 이런 식으로 메마른 리빙박스는 거의 처음 봐요. 이거 뭐 거의 아프리카 사막보다도 더 심한 수준이에요. 여기에 물그릇 하나는 박혀 있지만 이거는 뭐 거의 뭐 예 좀 오아시스에는 물이 항상 있어야 되지만 물도 없었고 그래서 야 너 이런 식으로 키운 게 맞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혼을 냈어요. 혼을 내니까 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배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초점이 잘 맞춰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배가. 많이 못 먹었다는 뜻이에요.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이 상태로 놔두면은 타라는 이제 다리를 안쪽으로 말면서 이제 죽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부어주자마자 물그릇에 물을 부어주자마자 특별같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5분째거든요. 여러분들 타란툴라도 만약에 다리를 말고 있다 그럼 탈수 증상이니까 이렇게 물을 한번 주세요. 물을 주시면은 이렇게 코 박고 먹습니다. 이빨 박고 이렇게 잘 먹어요. 다행히 이제 탈수 증상에 발견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주면은 이제 개체들은 거의 90% 이상은 살아납니다. 거기서 이제 영양을 어떻게 또 채워주냐에 따라 달렸죠. 보통 이렇게 많이 굶어있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핑키라든지 아니면은 슈퍼미럼 등으로 이제 영양실조 상태를 좀 약간 사람이 링거 맞듯이 급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쇼크가 많이 온 상태면 물을 먹은 상태에서도 먹이를 거부합니다. 네, 먹이 먹을 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타란들은 관리가 좀 중요한데 이 개체는 좀 제가 좀 소개가 좀 늦었는데 이 개체는 판포에콰예요. 판포에콰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애인데 판포에콰 요즘에 또 구하기도 힘들고 좀 그런 애인데 좀 많이 안쓰럽네요. 그리고 제가 물그릇을 가득 채워줬는데 벌써 저기 보시면은 물그릇이 좀 약간 좀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이 몸에 수분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야, 너 이거 내가 만약에 살리면은, 내가 이거 돈 주고 살 테니까, 네가 좀, 나한테 분양해라, 이러니까 알겠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냥도 가지라고는 얘기하는데, 아, 형이 아예 다 가지세요, 이러는데, 그냥, 그거는 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동생한테는 또 뭐 이 동생은 나쁜 놈이 되고 또 저는 좋은 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동생한테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타란이 물 먹는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이 상태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거든요. 지금 택시 타고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오면서도 대충 상태는 봤었는데 아 이거 갖고 와서도 죽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물을 주고 제가 이쪽으로 물그릇으로 유인을 하니까 바로 코박고 먹는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좀 이것도 생존 본능이겠죠. 예, 생존 본능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생도 겁먹어서 저한테 좀 보내준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 녀석이 좀 건강하게 다시 되살아난다면 이 녀석에게 좀 특식 같은 거를 좀 챙겨줘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예방하시고 좀 수분이라든지 먹이 공급은 잘 해주시고요. 이 개체가 죽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댓글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입바람 한번 불어볼게요. 살짝.
좀 살아있죠. 예, 계속 움직입니다. 물 먹으면서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물 먹는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쯤에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영상을 가지고, 좀 올려드릴게요. 뭐, 그 동생을 좀 비난하거나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동생도 나름, 뭐, 좀, 바빴겠죠? 그쵸?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쯤에서 좀 영상을 끊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